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사건들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채널A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3자 대면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이 어법이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라면 가족 간에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 얘기를 참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통령이 그랬다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아, 예. 그런데 석기 시대가 끝난 게된게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뭐다 예만 하는데 근데 네. 주로 뭐그 어떤 뭐 이게 거의 절반이다 보니까 진짜 앞뒤 문맥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김태호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을 네. 텐데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네. 아침 조간신문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기사, 동아일보 단독 네. 전문.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데 뭘 느꼈냐면 내가 정호성 비서관이라도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대통령 지시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실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어서는 저는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문장이 완결이 안 돼요. 지시가 명쾌하게 문장을 완결돼 내려야 아랫사람이 실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녹취를 해서 계속 들어맞혔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것도 올라가서 아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레이저 맞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마 저는 특검에서 아마 검찰발 소식에, 검찰 때 이런 얘기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돼도 난리가 날 것이다. 네. 저는 그게 뭔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대화 중에 대통령이 엄청난 비리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결국 검찰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대화를 보면 우리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할때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완벽하게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라는 거죠. 네. 타고난 능력, 거기다가 노력으로 더해진 후천적 능력. 그게 합쳐진 게그 사람의 능력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문장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와, 이러려고 우리가 국민했나?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예, 없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검찰이 이게 조금만 공개되면 난리가 날 거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게 읽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언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보면 국정원에서 도청한 녹취록이 무더기로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거의 막 이렇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공개해서 2002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요.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어체라는 것이 예. 그 지시대명사가 많아요. 그거 있잖아, 왜. 응? 뭐 거시기 뭐 이런 식의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다 대화해요. 예. 그리고 알아듣고 다 결론 내고 전화 끊어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두 사람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이그저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게 구어체의 예. 특징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자, 최순실 씨와 정호성,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이런 분들은 얘기해도 다 이그저로 얘기해도 그 전후 맥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언변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무슨 야, 이 문장 하나도 제대로 못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구는 뭐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여기 뭐 예, 아주 국민들 뭐속 터지는 것 그런 것 부채 공기업 부채 뭐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이거 그대로 워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무기부실 하긴 뭐 하여튼 저기 큰 하여튼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 하여튼 큰 다음에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이 나오니까 정말 앞뒤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최 편집장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서로 다 척하면 탁 알아듣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년을 모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었다. 그것을 짤막하게 한번더 얘기하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3인방을 못 바꾸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예. 이 3인방은 이그저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냐면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예. 근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실제 못 알아들어요. 예. 참.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그런 이그저를 쓰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줬던 최순실 씨도 이그저를 쓴다는 거죠. 네. 좀덜 쓰긴 하는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는 거예요. 예. 예? 뭐 비선 실세나 그 VIP나 그런 게더 문제죠. 차라리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 좀 네. 도와줘서 차라리 나였으니까.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남편인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가 과연 연설문을 고칠 능력이 있을까, 내용을 고칠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윤혜 씨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연설문이라는 게 알다시피 팩트를 해야 돼요, 팩트. 그 다음에 그 연설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자문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야 영화할 수 있지. 그랬으니까, 뭐, 그래, 그랬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연설문 내용 수정이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네. 네.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결국은 내가 이제 압수수색을 여러 사람의 집을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검찰이 했었는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집에 갔을 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내용은 그런 겁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네.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해 완전히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보부 요원도 저 비슷한 얘기 했다는 점에서 아, 쪽에서 얘기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사실 해보세요 지금 제가 네. 죄송합니다만 코드는 못 꼽겠습니다. 핸드폰 고장 날까봐 그건 못 하겠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열어서 아. 이 열어서 휴대전화를 넣고 네? 휴대전화를 이렇게 넣고 네. 한 뭐 몇 분을 돌리는 이게 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닫고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 휴대전화가 전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증거 능력이 전혀 채택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채택이고 뭐가래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폭파될 것 같은데. 화재 안 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게 뭐 그 하드 디스크 지울 때도 보면 뭐 자기장 근처에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약간의 뭐 그런 전자파를 쐬면은 그 안에가 변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측 상단 3분의 1 부수라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그 우측 상단 3분의 1 쪽에 일쪽에 보면 아마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뭐 그걸 부수라는 얘기 네. 아니겠어요? 그럼 전혀 복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알 수가 없죠, 일반인은. 네. 휴대폰 뜯어본 사람, 야, 여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있구나. 그렇죠. 여기가 휴대전화의 뇌네, 인간으로 네. 치면. 그걸 만든 사람 아니면 뜯어본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원을 네. 하는 거죠. 네, 법조인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 오히려 드는 생각이 네. 약간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차라리 그 전자파 기계를 네. 사던가 네. 아니면 혹은 이런 문건이 들키지 않고 정말로 이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그 수첩도 들키지 않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문건도 발견되고 결국은 중요한 증거도 안종범 전 정책수석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에 비해서 굉장히 좀 증거인멸을 잘 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만약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순진했다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되면 나까지 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이 사태가 사실은 안종범 전석이 압수수색 대상 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럼 K재단, 미래재단 문제가 되겠네. 큰일 났는데. 나도 다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태 수첩을 다 태우는 게 맞았죠. 맞아요. 근데 그냥 다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을 수 네. 있다는 아. 거죠. 나는 그냥 대통령이 정말 시켜서 일단 지금 안종범 전수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소처럼 일만한 죄밖에 네. 없다. 난 최순실 몰랐고 나 정말 몰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휴대전화 모를까 수첩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네. 이게 문제가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안종범 전수 알았죠. 근데 네. 일부러 놔둔 거라고. 본인이 살기 위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는 왜냐면 거기에 적은 거는 자기는 그냥 적었을 뿐이고 이 적게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나는 그냥 그 토씨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집행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기도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걸 다 뒤집었을 정도 죄는 아니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주범 종범 개념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고 자기는 네. 공범에 불과하다. 그거를 오히려 검찰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다 없앤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남겨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거기에 뭐 수첩이나 그 지금 얘기한 수사 대응 문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거는 일부러 저는 없애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예.
수사 대응 문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거는 청와대에서 이런 수사 대응 문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쪽이 어딜까요? 민정수석이겠죠. 민정수석.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거는 안종범 전 수석이 만들 능력이 안 돼요. 네.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틀림없이 아마도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경우가 있나 했더니 가끔 물에 빠지면 네. 갈리느라고. 가끔 말린다고 하시는데 그 큰일 난다고 합니다. 큰일 나요. 그냥 회기판이 나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적으로 이걸 말려야 되는 것이고 네. 전자파에 넣으면 일단은 이게 전자기장에 의해서 정보가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드라이브 쪽을 네. 타격해서 물리적으로 부술 것이냐 전자파로 날릴 것이냐인데 저는 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나중에 발각됐을 때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대통령은 안전하고 네. 안종범 수석은 다 뒤집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이건 일부러 남겼다고 보긴 어렵죠. 완전히 흘러나간 거고 예. 네. 정호성 전 비서관 집을 나가면서 아내에게 자 휴대폰 모두 다 버려라. 그런데 고스란히 지금 이게 핵심 증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국정원이나 정보수사기관에 개입했던 분, 훈련된 분들은 정보가 안 나와요. 김기춘 전 실장 정보 안 나올 겁니다. 압수수색 이미 당했지만 네. 이병기 전 이 실장 국정원 국장이었잖아요. 원장이었잖아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 그냥 대통령만 의원 시절에 18년 보좌한 인물이고 최순실 씨 민간인이고 안종범 수석 교수하다가 대통령의 경제 코치로 들어가서 청와대까지 입성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좀 정보 개념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예. 네. 뭔가 허술함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국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제는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모르는 척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 최순실 씨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를 프리패스로 이 보안 손님으로 프리패스 차량으로 데려갔다고 했던 안봉근 비서관까지도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아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윤혜 씨 부인으로만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측근들이요. 분명히 이걸 서로 간에 그 정보도 교류하면서 준비를 할 거라고요. 재판 준비나 조사 준비를 할 텐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다 못하고 제대로 다 대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조차도 다 뭐 끌기 작전으로 예. 인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안봉근 전 행정 비서관이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고 털고 갔어야 대통령이 훨씬 부담이 덜어지는데 예.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의 임기 응변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정도입니다. 저는 저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 보시면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다 네 이거지. 아 근데 이거는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 거의 없어요.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다는 예. 거죠. 대화, 예를 들어 의견 제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견 제시해서 소통하고 뭐 이렇게 토론, 이게 없었다는 걸 시키면 시키는데 하는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지시였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 들어와서 저 문고리 삼행방도 정치권 들어와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16년을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뭔지 된장인지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봤어. 예. 아 근데 그냥 친하니까 와서 밥 먹으러 온 거야. 이 정도서 끊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야 몰랐다고 해 안 왔다고 해 라고 하니 그 판단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 안 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예요. 삼인방을. 아. 무슨 얘기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원래 스타일이 본인의 말은 무오류입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흔히 그냥 그 시중에서는 우리가 공주과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토씨를 달잖아요. 뭐 이건 저렇고 예, 아이고 예. 그게 아닌데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정윤혜 씨나 아니면은 최순실 씨 정도일 거예요. 예, 예. 나머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수십 년 된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에요. 예. 전혀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잘못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옮기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3인방에 대해서도 3인방은 그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서 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토달았다가 아웃되는 예. 사람을 많이 봤기 예. 때문에 본인들도 1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신 거죠. 예.